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아파트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은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을 가기 위해서는 인천 지하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이쪽에서 이제 걸어가면 되는데 거리가 약 1.4km 정도 되고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걷기는 이제 다소 좀 멀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이쪽에 그 현재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단지는 그 총 1530세대 총 10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0년 2월에 입주를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 여기를 보면은 현재는 뭐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진 않고 뭐 한 건 요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계약된 걸 보니까 실거래가가 2023년 2월 달에 실거래가가 29층이 5억 9,500, 또 35층도 5억 9,500, 요렇게 지금 거래가 돼 있네요. 현재는 그 부동산이 약간 그 하향 추세 아니면 조정기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한두 건이 거래되면 이게 지금 거래가로 그렇게 실거래가로 잡히죠. 그래서 현재는 뭐 이런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단지를 한번 천천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입하는 곳은 전면 쪽은 아니고 이쪽은 그 약간 측면 쪽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쪽에도 커다란 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그 공원처럼 그렇게 돼 있네요. 지금 아파트 그 진입 측면 쪽에서 진입하는데 산책로가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아파트도 뭐 깨끗하죠. 지금 2020년도에 입주했으니까 여기도 아파트가 깨끗하고 걸어가면 진짜 공원에서 이제 산책하는 그런 느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송도의 809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은 단지가 상당히 넓어 가지고 이런 공원 조성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명도 있어서 밤에는 또 이 조명이 들어오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고 그런 운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여기도 굉장히 그 광장을 굉장히 넓게 확보가 돼 가지고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도 광장이 상당히 넓으면서 또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이쪽으로 좌측으로 보니까 여기도 이제 큰 통로가 돼 있죠. 이 길로 쭉 나가면 이제 앞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길이 되겠고요. 요 앞에 보이는 거는 뭐 유치원처럼 보이네요. 유치원처럼 보이고 그 앞에 놀이터도 있고요. 또 큰 통로를 따라서 가보면 이 앞쪽에는 뭐 또 카페 같은 게 보이고 이쪽에 이제 유치원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놀이기구도 있고 카페 쪽으로 이제 걸어가면은 단지 그 광장이 상당히 넓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산책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주변 그 근린 공원을 산책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여긴 카페가 정말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이렇게 다 밀폐형으로 돼 있고 이 밖에는 또 이제 오픈형으로 돼 가지고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도 연못이 굉장히 또 아름답게 연못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파라솔도 있고 여름에는 이제 이 파라솔을 펼쳐 놓고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이 연못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을 할 수 있고 또 이쪽 건너편 이쪽을 보면은 아파트가 쫙 해서
시야가 뻥 뚫린 그런 아파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야간에는 또 조명이 들어오게끔 지금 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의자를 만들어서 앉아서 쉴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 또 탁자와 테이블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 안에는 뭐 무슨 조형물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휴게 공간인가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큰 나무가 있고, 여기도 양쪽에 이제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또 이제 걸어가면서 요 사진 찍어도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야간에는 또 이쪽에 조명이, 저 끝에 그 문에 조명이 또 들어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예, 예. 예, 오션파크 베르디움, 예, 오션파크 베르디움, 이렇게 이제 아파트, 이름을 이쪽에 이렇게 새겨놓고, 아, 여기서 이제 기념 촬영하는 곳인가 보네. 앞에 이제 의자도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하층에서는 지금 뭐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그, 이쪽으로 이제 수증기 뭐 이런 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밖이 조금 춥기 때문에 따뜻한 그 밑에 이제 공기가 올라오면서 수증기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쭉 쫓아가면 여기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무슨 놀이터 같습니다. 예, 큰 나무 그 조형물인데, 여기는 큰 놀이터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이제 앉아서 쉬는 벤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하죠. 지하 쪽에 이쪽에 뭐 커뮤니티 시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뭐 이 아파트도 보니까 여기도 중앙 광장을 굉장히 넓게 확보를 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아파트는 외곽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진입하면서 개방감 있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야간에 이제 조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야간에는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들도 굉장히 큰 소나무들이 이렇게 지금 심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가보면은, 여기도 이제 단지가 상당히 그 큰 단지죠. 여기도 10개 동이 있으니까 상당히 큰 단지고, 1530세대니까 여기도 상당히 큰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한번, 여긴 뭐 외곽은 아니고 외측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산책로가 있는데, 아파트를 빙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고요. 아, 이쪽 건너편,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데가, 여기가 아마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 다음에 유치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을 또 다니겠네요. 여기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그쪽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겠네요. 여기 이제 놀이터도 있고, 예, 아파트를 위에서 내려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놀이터가 또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 외측으로도 이렇게 산책로가 쭉 있어서, 제가 지금 아파트 외측의 산책로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책로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예쁩니다. 예. 이 산책로도 이쪽으로만 한 바퀴 돌아도 그 운동량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또 송도 아파트 중에서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을 또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